오늘은 무용등 하나, 스탠드 무용등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린 겁니다. 이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이 무용등이 벽에 고정돼서 안카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스탠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린 건데, 와트수가 250와트 정도 나오죠. 이거를 뭐 LED로 바꿔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배선이나 이런 거 싹 갈아드렸어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LED를 하게 되면 이 조도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도를 하시려면은 이 조도 조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밝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ED를 안 달아야 되고, 이거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 필터도 다, 렌즈 다 클리어 해드렸고, 지금 포커스 조절도 되죠? 그쵸?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커스 조절 되는 거. 일반, 뭐, 검사용 등이 아니라 수술등은 이렇게 포커스 조절 되고, 뒷모 조절 돼야 됩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해드렸고, 이거는 그, 리프트 용도 아니라 무거워요, 생각보다. 딱 리프트 해드렸으니까, 쓰시면 하실 겁니다, 원장님들. 뭐, 상하, 뭐, 각도, 좌우자재 다 움직여요. 앞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 수술실에 다용도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